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민이에요. 오늘은 거창한 오프닝 촬영 없이 7일 습관 이번 주제를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전부터 되게 하고 싶었었던 건데 바로 SNS 끊기입니다. 저는 이제 주로 SNS를 가입돼 있는 거는 지금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도 SNS로 쳐야 되나? 하여튼 틱톡이 있고요. 유튜브도 SNS로 쳐야 될까요? 이렇게 있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 인스타그램이고 트위터는 거의 계정만 있지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아요. 진짜 거의 아예 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2월 6일 지금 3시 40분? 3시 50분 거의 4시네요. 4시부터 시작을 한 거라 해서 오늘이 2월 6일이니까 2월 13일에 추가 좋았어. 일단 트위터부터 비활성화를 할게요. 야, 트위터 비밀번호조차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나 비밀번호 진짜 모르겠는데. 어, 얼굴 인식하면 비밀번호가 있네. 오, 대박. 오케이. 트위터는 지금 비활성화 됐고 앱 삭제도 아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 어떻게 하는 거지? 어디서 하는 거지? 뭔 말이지 이게? 뭐야, 여기 아니잖아. 인스타그램은 비활성화하는 방법을 엄청 복잡하게 해놨네요. 도움말, 고객센터, 계정관리, 계정삭제. 삭제하진 않아요. 일시적 비활성화 좀 쉬고 싶어서. 내 비밀번호는 또 뭐였더라? 페이스 아이디가 이렇게 너무 좋군. 오케이, 좋았어. 뭔가 그 회원이 이탈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계정 비활성화를 복잡하게 해놓은 걸까요? 인스타 계정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 소주 아니고 트랩입니다. 갑자기 나 혼자서 재빨 저렸네. 세 가지 계정을 지금 전부 다 비활성화를 했고 어플도 지우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삭제했고 틱톡도 그냥 삭제만 하면 되겠지? 비공개 계정으로만 돌려놓고 앱 삭제를 할게요. 하고. 아, 사실 제가 알기로 SNS 약자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인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진짜 유튜브 하나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유튜브는 나의 생계를 안 볼 순 없어. 대신 정말 일하는 거 이외에는 최대한 유튜브 안 볼게요. 약속. 일하는 거 이외에는 최대한 많이 소비 안 하려고 노력할게요. 뭐 사실은 뭐 그렇게 내가 뭐 SNS 중독까지는 아니었으니까 SNS 없더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을 테고. 일단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방금 진짜 SNS 끊기 시작하자마자 뭘 느꼈냐면 제가 원래 누가 밥을 이걸 먹이거든요? 굽네 듀먼? 광고 아니고 누가 밥을 굽네 듀먼을 먹이는데 100g짜리? 한 팩을 항상 한 끼로 먹는데 아니 주문해서 온 거보다 내가 50g짜리로 잘못 주문을 한 거야. 50g짜리로 이만큼을 주문을 한 거예요. 아고 아이씨. 아 뭐 그래 밥 먹일 때마다 두 봉지씩 뜯어서 먹이면 되기는 하지만 아 이제 바보 같잖아. 저걸로 한 보름은 먹이겠거니 하고 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저걸 두 배를 시켰어야 됐었던 거였는데 그래갖고 둥이니 바보 실리실리 둥하고 인스타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지만 올릴 인스타가 이제 없지. 당장에 휴대폰으로 할 게 너무 없어. 휴대폰은 배터리 없으니까 충전이나 시켜놓고. 제가 책 읽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어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사실은 제 자발적으로 책 사는 애가 진짜 아닌데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알간지님이라고 있으신데 그 알간지님이 추천해주신 만화책이어서 한번 사봤어요. 지금은 절판된 책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전 어떻게 구했네요. 그래도 요만큼은 읽어놨어. 이거 한번 읽어보장. 이렇게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읽지 말고 그냥 만화책 읽는다는 생각. 어? 갑자기 문득 저 카톡 소리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거. 카톡도 SNS인가? 안 받을 순 없는데? 이래야 되잖아. 그리고 엄마 아빠랑 연락줘야 되고. 미치겠다. 카톡도 안 되는 건가? 벌써 읽고 싶은데? 카톡도 SNS인가? 걔 망했네. SNS, 카톡도 SNS로 쳐야 될 것인가? 제가 같이 일해주는 동료가 두 명이나 있고 소속돼 있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부 다 카톡을 이용하고 계셔가지고 내가 카톡을 아예 안 할 순 없어. 차라리 SNS 끊기 하지 말고 인스타그램 끊기라고 할 거야. 그걸로 주제를 바꿀까? 그리고 지금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됐잖아. 인스타 끊기도 엄청 힘든 거야. 인스타 끊기로 하는 거야.
이 사실을 당장 동료에게 알려야 되겠어. 카톡으로. 동료 여러분. 일단 뭐 트위터도 틱톡도 인스타도 다 지금 비활성화를 하긴 했지만 우선적으로는 인스타그램 끊기가 주제인 걸로 합시다. 카톡은 연락수단이잖아. 머리를 비우고 만화책을 마저 읽읍시다. 진동을 해놔야 되나? 책을 읽을 때는? 아! 휴대폰을 틀면 다 할 게 없어. 내가 바보짓 한 걸 다 자랑해왔을까? 웃기긴 하지. 지금 이 상황도. I'm so funny.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동네 카페 파스무디예요. 팥빙수를 음료화시킨 듯한 맛인데 진짜 맛있거든요. 이런 걸 다 태그를 걸어가지고 이제 올리면 좋을 텐데. 좋네. 영상으로 남기는 것도. 정말 맛있어. 너무 심심해. 엄마 뭐해? 정동이 시킴을 당하고 있다. 엄마 불쌍해, 너무 불쌍해. 우리 정동이 좀 개 살려. 오늘 누가 보여주려고 전화했었는데 바쁘구나. 아 정말 알았죠? 엄마도 바빠. 너무 심심해. 이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녕 이런 거 이거밖에 없단 거야? 통화 기능밖에 없고. 누가 이리와? 자자. 이리와. 누가야? 부르면 와라. 야 이 자석아, 얼마 전에 누가 털 밀어줬던 애가 기분이 나빠 겨울 이불에다가 싹 다 오줌을 싸놨길래 덕분에 겨울 이불 다 빨았지 뭐야. 향이 엄청 좋아요. 룸메 덕분에 빨래했네. 습관적으로 인스타 들어가려고 하는 거.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원래 인스타 자리가 있어야 되는 곳에 지금 사진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사진 엄청 많이 눌렀어 오늘. 그냥 이게 인스타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이 미치기 전에 일단 손이 먼저 어플에 다 막 누르고 있어요. 인지조차 하기 전에, 뇌가 인지하기 전에 손부터 먼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오랜만에 TV 봤다. 제가 TV를 원래 잘 안 보는데 오늘 좀 TV 봤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진 않네. 나쁘지 않았어. 빵. 굿모닝. 눈 뜨자마자 휴대폰 보는 게 그렇게 안 좋다던데. 뭐 안 보면 되지 뭐. 운동을 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전용 방법이 운동밖에 없다. 운동 착장. 뭔가 이런 거를 되게 습관적으로 인스타에 올렸던 것 같은데. 아이고 어디 강아지. 선생님 우리 강아지도 인스타그램 없어서 얼마나 심심할까? 뭐하고 살아 누가야? 우리 누가 뭐하고 살아?
친구야, 노래 꺼줘. 기가진이로 바꿨거든요, 얼마 전에. 너무 편해. 기가진이로 바꾸면서 저 원래 이제 멜론을 되게 오랫동안 썼는데 멜론에서 그냥 지니뮤직으로 바꿨거든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저게 너무 편해서 저희 집에 약간 쓸데없는 식량이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그거 요즘에 해치우고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당파죽에다가 설탕 더 넣어서 먹으려고 했는데 좀 심심한 것 같아가지고 그 컵스프 중에 체다치즈 컵스프 같은 거 있잖아요. 한 컵에다가 가루 부어가지고 따뜻한 물 부어서 그냥 간편하게 마시는 거? 그걸 한 봉지 넣었어요. 참 SNS에 특화된 인간이죠? 저는 약간 혼자 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아무도 안 보니까 기행동을 하고 그 기행동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지면은 SNS에 올리기도 하고 SNS에 안 올리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긴 했지만 먹겠습니다. 맛있다. 치즈향도 살짝 나고 뭔가 팥 맛은 별로 안 진하긴 한데 달콤하네요. 설탕을 넣어가지고. 근데 이게 본죽 단팥죽 그 팩으로 돼 있는 거 코스트코에서 산 거거든요. 뭔가 그냥 이거 다 팥이겠지? 뭔가 쌀알 같은 게 들어있어. 저 쌀 들어간 팥죽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팥 칼국수를 좋아합니다. 달콤한 단팥 칼국수. 설탕 엄청 많이 넣어 먹어. 콩국수도 설탕 넣어 먹고. 달콤한 거 좋아해요. 텔레비라도 봐야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넷플릭스 미드인데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인데 그냥 봐요. 뭔가 재밌긴 한데 원래 제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약간 스릴러 같은 느낌인데 그냥 봐. 시즌2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시즌2 9화? 자기 카메라 보지 말고 나를 보면 돼. 나를 보라고. 죽어도 나를 안 봐. SNS 안 하니까 심심하지. 오빠 아직 인스타에? 왜? 내가 그만두면 오빠도 일심동체로 그만두는 거 아니었어? 내가 너무 좋아하는 펌프. 펌프 15년도? 너무 옛날 거다. 영상 업로드하는 날. 아, 원래 영상 업로드할 때 인스타에 썸네일로 공지를 하는데 영상 업로드 됐다고. 아, 그것도 못하네. 생각보다 인스타가 엄청 많이 쓰였네. 이제 뭔가 이런 데이트 하면은 인스타 영상 자랑했던 것 같은데 자랑할 데가 없어.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건대 왔는데 맛집 검색 같은 거 인스타로 하잖아 주로. 근데 검색을 못해 인스타로. 오빠 지금 스토리 하고 있어? 오빠 인스타 재밌는데. 오늘이 며칠 차지? 4일 차네? 얼마 안 남았네. 사실은 갈수록 분량이 좀 짧아지는 게 별로 안 힘들어요. 인스타 끊는 거 별로 안 힘든데? 트위터는 어차피 원래 거의 사용을 안 했고 틱톡은 근래에 조금 많이 이용을 했어가지고 틱톡도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 인스타도 좀 답답하고 아까 그리고 뭐였더라? 배디오님?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이신데 배디오님 영상 아까 뭘 보다가 인스타에 정보를 알리겠다고? 근데 내가 그 정보를 못 보는 거야 아쉽더라고. 그리고 어제 제가 채널에 또 영상을 올렸는데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나는 내가 그냥 계정 비활성화한 건데 본인이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분을 인스타 계정을 차단을 해가지고 제 계정을 못 보신다고? 나 그거 되게 놀랐어. 미리 사전에 좀 공지를 하고 할걸 그랬나?
막 심심하니까 미싱도 했다가 손톱도 했다가 집중을 못해. 인스타 스토리 안 돼. 우와, 인스타 스토리 안 돼. 손톱 끝났네. 짜란. 오늘 완전 새빨갛게 야한 색깔. 일부러 한 콧만 발랐더니 이렇게 밑에다 대면 손톱 끝에 자란 부분이 이렇게 투명하게 비치네요. 네. 내 고목나무 손. 제발 인스타 아니고 팬카페에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언니는 지금 심즈로 건축하고 있고 아들은 몰라 유튜브에 뭐 한번 올려보겠다고 편집하고 있어요. 언니 붙는 거 볼래? 붙는 카페랑 뭐가 달라? 웃고 있잖아. 그래도 언니가 행복하잖아. 누가는 심심해. 언니랑 놀자. 귀여워. 아유, 귀여워. 응. 체온 재는 거. 코로나를 예방합시다. 온도를 재는 걸로 코로나가 예방되진 않겠지만. 어, 36.6도. 어, 36.4도? 양쪽이 다르네? 너도 해볼래? 아, 도망갔네. 다시 한번 해보자. 36.6도. 대박 난리났어. 여러분, 제가 그저께 올렸던 영상에 셀라님이 댓글 남겨주셨어. 시치2 선물해주고 싶은데 인스타가 사라졌어. 별로 안 힘들어요. 인스타 끊는 거 별로 안 힘든데? 일단 여기라도 댓글로. 와, 진짜. 아니, 어쩜 SNS 끊기 하니까 딱 이런 개를 다 역시 도깨모신가 봐. 뭐라고 써? 뭐라고 써? 뭐라고 써? 누가가 대신 써? 저희 강아지가 썼어요. 오늘 되게 잘 친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인스타 하고 있어. 그래도 앞에서 누가 하고 있으면은 눈이 그쪽으로 가. 그런 거 알아? 뒤처진 느낌? 오늘 만날 때 어디 갈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답답했어. 아까 찾다가 인스타가 있길래 언니 여긴 어때요? 라고 인스타 링크를 보내려는데 생각해보니까 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로 검색을 하면은 사람들이 진짜 실시간으로 많이 업데이트 하니까 훨씬 검색하기 뭐지 우리 이제 네이버로 검색 잘 안 하잖아 사실은. 이런 게 너무 불편해. 근데 인스타 자체를 안 한다는 건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찾고자 하는 거를 이용을 못 한다는 거는 불편한데 그것 이상의 과한 정보의 바다? 그래서 좀 자유로워진 느낌? 사람들 피드 보는 걸 난 주로 많이 하니까 그거 못 보면 궁금해 할 줄 알았거든. 되게 답답하고. 근데 오히려 안 보는 게 나한테 더 나은 것 같아. 그건 편해. 내가 이렇게 연비운전을 했는데 자랑할 곳이 없다니. 우리 오닉이 자랑해야 하는데. 평균 연비 오늘 최고 기록인데. 나 자두마켓에서 그거 샀어. 이트빈? 자두마켓 새로 열었어? 응. 내가 자두마켓이 새로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도 모르고 살아야 돼? 살짝만 보여줘.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미안해 인스타그램. 난 널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이 여기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서 나도 확인해봐야 되겠다. 어, 벌써 봄옷 준비하시네. 요즘에 다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교차로? 환승? 그 뭐라 그래? 아. 인스타로 모이잖아. 뭔가 인스타를 안 하니까 언어 능력도 다 떨어지는 것 같아. 말을 못해. 뭐야, 제대로 찍고 있지도 않았어. 이런 씨. 오늘 완전 지금 저녁 다 돼가는데 하루 종일 카메라 킬 일이 없었어요. 사실은 이젠 점점 인스타 그 SNS 안 쓰는 거 익숙해져가지고 뭐 틱톡 안 쓰는 것도 괜찮고 인스타 안 하는 것도 괜찮고 트위터도 괜찮고 유튜브는 많이 안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아예 안 보진 못하고 진짜 휴대폰 보면서 허송세월 보내는 게 되게 많이 줄었고 오늘 그걸 느꼈어요. 오늘처럼 제가 바깥에 일이 있어가지고 머리하고 화장하는 날이 그게 흔한 날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셀카를 찍거든요 이런 날에. 오늘
오늘 올릴지 아니면 언제 올릴지는 모르지만 이런 날이 흔치는 않으니까 미리 셀카를 찍어두자 하는 이런 게 머릿속에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런 인지를 못했더라고요. 지금 화장 지우기 직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사진을 진짜 많이 안 찍었어. 제 휴대폰으로 사진 진짜 많이 찍는 애거든요. 진짜 많이 안 찍었어. 근데 참 그것도 이상하지.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 일일 습관 SNS 끊기인데 애가 별로 밖에 나가지를 않으니까 뒷배경이 항상 여기야. 아휴 이런 고여있는 이승인. 드디어 SNS 끊기 7일 습관 마지막 날 7일차입니다. 지금 되게 늦은 밤이에요. 사실은 7일차가 아니고 8일차가 돼버렸네. 오늘은 바깥에서 제가 약속이 있었어가지고 원래대로라면 오늘 4시까지 7일 습관이 끝났어야 됐는데 귀가해서 쉬고 집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엔딩 찍고 있습니다. 사실은 6일차인 어제도 분량이 전혀 없었어요. 어제는 찍지는 못했지만 어제 이렇게 젤라님께서 보내주신 시지잠옷2가 와가지고 이거 받으면서도 뭔가 우리는 정말 연락처 이외에도 대체로 정말 많은 비중의 사람들이 SNS 계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접점이 생겨서 연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편리했었구나? 세상 그거를 느꼈어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간에도 한번 말을 하기는 했지만 비활성화를 시키면은 당연히 어? 얘 왜 비활성화 시켰지? 뭔 일 있나? 약간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본인이 차단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사전에 제가 좀 공지 기간이 있었어야 됐을 텐데 좀 갑작스럽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오해 및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라면은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요. 결론을 내자면은 저는 사실은 불편한 점들이 있기는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고 편했어요. 이게 좀 모순적인 말이긴 했는데 불편하다고 해놓고 뭐가 편하냐. 기능적으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었던 뭐 맛집을 트렌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실시간에 밀접한 자료들이 업데이트 되는 게 전 인스타를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서칭 기능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못했던 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혹은 연예인분들의 소식을 받아볼 수 없었던 거. 젤라니 시지자모도 그랬고 자두마켓도 그렇고 뭐 TV 보다가 저 사람 예쁘다 저 사람 잘생겼다 하면 저 사람 인스타 있나? 해가지고 보면 계정 있는데 들어가서 그 사람의 피드를 구경하고 싶은데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런 답답함이 있기는 했죠. 근데 최근에 인터넷에서 그 글을 읽었단 말이에요. 되게 진짜 진하게 기억에 남은 게 나랑 남을 비교하는 거는 나의 비하인드 씬과 남의 하이라이트 씬을 비교하는 거 나 다름없다고? 진짜 바보 같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게 SNS로 빗대어보면 완전 딱 적절한 문구잖아요. SNS에는 우리는 대체로 정말 딱 하이라이트 내 우리 인생의 하이라이트씩만 보여주는 건데 타인을 그런 걸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다 고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걸 망각하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씬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비하인드씬 비교를 한 거지. 그런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진 건 좋았어요. 뭐 지금 사실은 이참에 진짜 SNS 아예 없앨까? 이런 것도 들었어요. 네, 이제 아주 그러기에는 아깝고 사실은 사실 업무적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 유튜브 안 보고 인스타만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예상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인스타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짐을 한 건 진짜 저의 가족이 아니면 이제는 팔로우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되도록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한번 일주일 자유로워지고 나니까 너무 좋았어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인스타를 다시 깔아야 돼. 그때 삭제를 했어가지고 되게 진짜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드네. 생각보다 팔로잉을 제가 좀 많이 해놨군요. 모두 저는 언팔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팔로워가 10명밖에 안 남았네? 이번 7일 습관 한 김에 SNS의 영역을 제 인생에서 좀 많이 비워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추천합니다. SNS 끊기 7일 습관 끝! 엔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